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심우칠조로 유명한 조은산의 글인데요. 이 사람 참 글 잘 써요.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명차르입니다. 차르 아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제명의 명에 차르를 붙였습니다.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2009년 6월 4일 러시아 피카로보시의 어느 금속 공장을 방문한 푸틴 총리는 공장 소유주이자 러시아 최대 재벌인 올레크 데리파스카를 마주한다. 이 공장은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를 초래했는데 이를 보다 못한 푸틴이 결국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왜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바퀴벌레처럼 어슬렁거리기만 한 겁니까? 서슬퍼런 권력의 실세 앞에 공장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벌레처럼 오그라붙었다. 그리고 볼펜을 집어던진 푸틴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서명이 안 보입니다. 당장 이리 와서 서명하시오. 그러자 볼펜을 주워든 데리파스카는 공장 재가동과 임금 지불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한다. 이 모든 장면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고 러시아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 후 그는 러시아 제6대 대통령에 복위한다. 이렇듯 약자의 편에선 누군가가 강자를 응징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하다. 게다가 그 강자가 노동자 착취로 연명하는 자본가라는 사실은 증오마저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곧 선악구도로 재편성된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국민은 볼펜을 내던지는 푸틴과 이를 주워들고 구부정이 서명을 끄적이는 데리파스카의 대비된 모습에 상징적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은 알았을까? 그날 지도자로서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모습 중 결국 러시아의 미래로 향한 건 제왕적 권력에 취한 그의 독선뿐이라는 사실을. 총선에서 140%의 득표율이 집계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에 맞선 정책 정적과 반체제 인사가 독극물이나 방사성 물질이 녹아든 홍차 따위를 마시고 절명하는 나라는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표방한다 해도 분명 정상적인 국가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미 개헌을 완수함으로써 사실상 종신직권을 향해 가고 있다. 돌아와 2021년 10월의 대한민국 대선을 앞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그의 임기 중 마지막 결재 권한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통지서에 행사한다. 민자유치로 건설된 왕복 2,400원의 값비싼 다리를 무료로 건널 수 있다는 소식에 수해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고 이로써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은 사채 사업자에서 지자체로 회수될 전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야죠.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그러나 그간 폭리를 취했다던 그 사채업자가 바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사실은 관심 밖의 일이다. 2천억에 달할 것이라 예상되는 보상금의 규모나 그 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 적법 절차로 권한을 얻은 민간 투자자의 사업권을 국가 권력이 강제로 회수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숙의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푸틴처럼 약자를 대변해 강자와 맞서 싸운 영웅이므로 일련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이제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모습 중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의 리더십인가? 추진력인가? 아니면 제왕적 권력에 취한 푸틴과 같은 독선인가? 얼마 전 장사도 나라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잠시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다. 선한 국가에 의한 선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따라붙었다. 국가 권력의 한계점이 선과 악이라는 모호한 관점에서 규정되려면 먼저 증명 가능한 절대선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절대선은 본 적 없지만 절대악은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세운 가치는 언제나 선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그랬고 탈원전이 그랬다.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 임대차 3법이 그랬다. 그러나 위선과 독선의 정치에 길든 국민은 그것도 일종의 선이라 받아들일 뿐 최선의 정치가 도약하는 지점에 대해선 묻지 않는다. 거리로 향한 나는 카페를 찾는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세상에서 한낱 허가 요청 대상자들로 전락한 자영업자의 커피를 주문한다. 달달한 줄 알았던 이 라떼는 전체주의의 원두에 위선과 독선의 샷을 추가한 듯 매우 씁쓸하다. 그의 논리라면 나의 입맛은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런 고약한 커피를 판매하는 악덕 자영업자 역시 선한 국가의 힘으로 도태시켜야 옳다. 그는 이미 권력 그 자체를 닮아가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공장 소유주 올레크 데스파스카는 사실 푸틴의 돈줄이자 신복이었다. 결국 짜고 친 고스톱이자 기획된 쇼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다. 러시아 국민은 속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권력의 실체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말이다. 제목은 한참 고민하다 겨우 쓴다. 성남 마두로에서 경기 차베스를 거쳐 21세기 짜르
히틀러로 불리는 푸틴처럼 그도 이제 대선 주자급에 걸맞는 새 별칭이 필요하다. 러시아에 푸차르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명차르가 있다. 이 글은 11월의 첫째 주 금요일자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나를 찾아서 구해달라. 나는 아마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글 참 잘 쓰네요. 이재명 짜르르 명짜르르 표현했는데요. 푸틴 원래 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과 기획된 쇼 잘하는 걸로 DNA가 있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공장주 대기업주죠. 절친인데 짜고 내가 쳐들어갈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서명하는 척해라. 내가 호통치고 그럴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신보 그렇게 해놓고 텔레비 생중계하게 해놓고선 서명하시오 이러니까 순진한 러시아 국민들은 국민들 대부분 순진해요.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건 믿어요. 그러니까 이야 푸틴 멋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짜고 친 고스톱이었고 그 푸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을 타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고 이런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잔인무도한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짜르르 평가받고 있잖아요. 푸짜르. 근데 이재명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명짜르르 하는데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아마 명짜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푸틴하고 쇼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구도를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뭐 악을 행사하면서도 명분은 선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 행동이 악인데 이런 거에 국민들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산대교도 그렇고요. 그것뿐입니까? 대장동도 그렇고 그가 하는 모든 짓이 겉으로는 선을 표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악행이다. 이거를 국민들이 알아차릴 기간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게 3월 9일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월 9일까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러시아 국민들처럼 속아서 푸짜르에 이어서 명짜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늦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글에 이게 11월 첫째 주에 쓴 거니까 11월 둘째 주에 이게 나갔거든요. 초에.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글이 워낙 좋아서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런 글은 속보도 중요하지만 이 글은 지금이라도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하죠. 내가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나를 찾아서 구해달라. 나는 아마 정신병원에 갇혀있을지도 모른다. 의미심장한 글은 김사랑 씨도 그랬고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도 그랬고 그 외 수십 명이 수상한 이유로 정신병원에 갇혔다는 거죠. 그거 지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김사랑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섬찟하더라고요. 납치돼가지고 정신병원에 끌려가는데 이재명 비판했다는 이유로 근데 기지를 발휘해서 마지막 순간에 페이스북에 나 지금 납치 중 끌려가는 중 해고 남긴 게 페북 친구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는데요. 조은산 씨 만약에 납치되면 구해달라는 말이 섬찟합니다. 저도 이 말을 뽕평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을 한참 비판한 다음에 저는 납치당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제 안 보이면 구해주십시오. 저는 매일 방송합니다. 방송에 하루나 이틀 안 나오면 제가 정신병원에 갇혀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방송 매일 합니다. 만약에 매일 하루 이틀 안 할 때는 미리 여러분에게 공지를 할게요. 그렇지 않고 안 나왔다 그러면 저는 정신병원에 저도 잡혀간 걸로 조은산 씨랑 같은 방에 잡혀갈래나? 잡혀간 걸로 알고 저는 와이프랑 항상 같이 다니니까요. 옆에서 와이프가 생방으로 찍어라. 유튜브가 좋은 게요. 생방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잡혀가는 순간 생방으로 찍어라. 그럼 어디로 잡혀가는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이재명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도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이재명을 환호하고 대통령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그런 사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가? 아이 그건 가짜 뉴스일 거야. 이렇게 외면을 하나요? 털보 김어준이도 이재명 빨아재 끼느라고 방송에서 난리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인 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뉴스를 다루는데 뉴스 공장인지 뭔지 매일 뉴스를 다루고 신문을 보고 또 이런 유튜브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은산 씨 글은 신문에도 실립니다. 유튜브에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볼 텐데 안 보나? 애써 에이 이런 제목 보고 에이 이거 가짜 뉴스야. 제목만 보고 에이 안 보고 아 윤석열에 대한 뭐 이런 거 나오고 어이구 딱 보고 거기다 막 보태가지고 보태는 거 대단하더만 가짜 뉴스 보태는 거예요. 명짜르의 시대는 안 오겠죠. 그러나 명짜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140%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00%가 뭔지 알죠? 국민 100%인데 140%가 나왔다는 건 유령이 40%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정선거 했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얘기했죠. 투표는 인민들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이 한다. 그러니까 개표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산주의하고 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북한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중국 그렇죠? 추사파가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럴 거고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3월 9일 날. 그렇지 않으면 또 질 수 있어요. 부정선거에.
여러분. 부정선거 주장하십시오. 그래야 부정선거를 못합니다. 주장 안 하면 당해요. 당한 다음에 당신들 당 권력 못 잡는 건 괜찮아. 국민들 탄압받는 거 어떡할래? 주장하십시오.